오늘도 주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풍성한 생명의 양식과 넘치는 은혜와 생명을 주는 보혈의 회복과 참된 평강이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함 뿐이라. 아멘. 그리스도인은 주는 것을 넘어서 십자가를 지는 자들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인은 나는 너하고 다르다는 것에, 차별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신앙생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십자가 지는 이유는 높아지기 위해, 차별하기 위해, 정죄하기 위해, 비판하기 위해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지는 이유는 그들과 같아지기 위해,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자들의 행함과 싸움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의 특징은 나와 너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나는 너와 다르기 때문에 고난당하지 않으려 합니다. 적당하게 넘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12절과 13절 말씀에 보면은 무릇 육체의 묘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율법주의자들이 왜 할례를 받으려고 합니까? 박해를 면하려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하는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자랑하지 않고 할례를 했다는 나의 육체를 자랑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박해를 면하게 되어 평탄하게 살아서 사람의 흔적만 남는 것입니다. 그래도 힘이 들어도 굴곡이 있어도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17절 말씀에 이후로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세상의 편법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스티그마, 예수님의 흔적을 가진 그리스도인이 되어져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갖게 되고 고난에 당한 흔적으로 예수님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예수님의 흔적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사람의 길만 생각하기에 고난과 핍박만 피하는 길만 찾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비록 파도가 있어도 예수님이 풍랑 치는 곳에 있어도 그곳으로 가는 자들입니다.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길에, 나의 인생의 길에 예수님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처럼 육체를 자랑하는 것에 신앙생활로 목적을 두지 마시고 남과 차별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들과 함께하여 그들에게 빛이 되어주고 소금이 되어주는 것에 우리의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와 나와 같아지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나를 비판하기 위해, 나를 정죄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12절 말씀에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한 뿐이라. 십자가의 신앙의 반대에는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주의는 박해를 피하는 방법으로만 신앙생활합니다. 말씀과의 충돌이 없는 대충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합니다. 어찌할꼬 라는 탄식이 없는 신앙생활만 하게 합니다. 미꾸라지 같은 신앙생활로 이리저리 빠지는 것입니다. 바쁘다고 기도 시간에 빠지고, 바쁘다고 예배 시간에 빠지고, 바쁘다고 축도도 하기 전에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미꾸라지 신앙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신앙으로 충돌하는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탄식과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아픔의 흔적이 예수님의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얍복강가에서 야곱이 황골뼈가 위골된 것처럼 예수님의 흔적이 나의 생명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목사다. 나는 헌금을 이렇게 많이 했다. 나는 너와 다르다는 것에 초점을 두며 차별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자랑은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신앙은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켜주는 것이고, 십자가의 신앙은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 감사를 통해서 실수나 잘못까지도 구원의 계획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주는 것을 넘어서 희생하는 것으로 나가야 합니다. 피하고 도망가지 말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선긋기를 하며 편을 가르는 자들이 아니라 그들에게 들어가서 녹아져서 죽어져서 소금이 되어 맛을 내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무엇이 나에게 이익인가? 고난이 있는가 없는가? 인간적으로 살펴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이 있는가? 나의 길에 예수님이 있는가를 초점을 두며 십자가 지는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말씀과의 충돌이 있는 십자가의 신앙으로 내 삶에 탄식이 나오고 회개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참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생명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